뭐 귀신을 쫓는다, 뭐 액땜을 한다 네. 이렇게 해서 팥죽을 드셨는데 은영 씨는 혹시 조금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어요? 제가 대학로 극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예. 극장에는 사실 좀 음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이제 뭐 중간에 음악이 나올 때 암전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선배님이 이제 무대에 나가셨어요. 나가셨는데 이제 암전이 된 상태에서 딱 불이 켜졌는데 어떤 꼬마 애기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. 무대 위에 올라와서? 네, 무대 위에 올라와서 객석에 이렇게 있고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객석에서 어떤 애기가 심심해서 올라왔나 보다 해서 애기야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객석분들이 뭐야?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내려가라고 애기가 갑자기 이러더래요. 아저씨 저 뭐야? 알고 보니까 선배님만 얘기가 보이는 거예요. 무서워. 실수센스인데? 진짜? 지금 근데 표정이 더 무서웠어요. 이게 너무 무서워서 표정이 너무 리얼했어요. 지금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.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눈이 좀 이쁘지 않아요, 근데? 누구는요? 은영이요. 네. 미쳐. 예쁘니? 네. 눈에 하트가 있네, 빵빵. 네, 이제 결혼 직전이라 그런지 더 이뻐 보이더라. 맞아. 그래요? 네. 현원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? 아유, 저 너무 좋아해요.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? 예, 그럼요. 그러면 서른 씨도 실제로 보고 은영 씨도 실제로 봤잖아요. 뭐 물어보려고? 아니요, 그냥 누가 더 예쁘냐?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. 하나 둘, 셋! 설형! 설형도 아니고? 서른 씨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, 네, 미안하지만 조금... 헐...